네,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또 배우 닮으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함께 누군지 아시죠? 네. 네? 어떤 배우 닮은지는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 왜 그 홍콩 영화 보면 예, 멋진 그 중국 배우 분 계시잖아요. 양조위? 양조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 누구였죠? 극찬이시죠, 양조위면. 네, 누구였죠? 뭐 이제 누군가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견자단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글쎄요, 뭐 너무 감사한 얘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자, 우리 배우 스타일의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일단 오늘 시장은 뭐 그래도 올랐으니까 좀 편안하게 좀 가보겠습니다. 네, 뭐 국내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 영향 때문에 갭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네. 오전 한때 2,695포인트 언저리, 그러니까 이번 주 월화수에 굉장히 지지 라인으로 생각됐던 그 라인까지 올라왔는데 역시 이제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2,700이 다시 조금 저항선처럼 보였고요. 어제 장 빠지면서 분위기는 뭐 문득 이제 객장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이슨 이야기를 한 그 한마디가 떠오르더라고요. 타이슨. 예. 네. 누구든 모든 사람들은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맞기 전까지. 예, 맞기 전까지는. 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이제 뭐가 터질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개인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니까 좀 미흡했던 부분도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느꼈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네. 그래도 밤사이에 다행히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주었고 미국장을 보자면은 뭐 지금 바이든 베이션 이게 이제 결국은 맞아떨어진 거죠. 이번에도 나스닥이 저점 대비 7%나 급등을 했고요. 빅스가 역시 장중에 38까지 거의 급등을 했다가 네. 예, 30.32로 끝났고 지금 들어오기 전에 빅스를 보니까 31.86 정도 언저리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빅스가 통상 뭐 10년짜리 이제 빅스 흐름을 이제 계속 이제 뭐 차트를 많이 봤을 텐데 네. 아마 개인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빅스 30 이상 넘어가니까 대부분 다 이제 10년 차트에서 이제 고점 박스권을 형성됐고 특이한 케이스에 뭐 35에서 40 언저리까지 갔던 기억도 나는데요. 결국 빅스 35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뭐 장기로 봤을 때는 좀 살 수 있는 네. 기회라고 대부분 다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과정이고요. 공포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가 있는데 그쪽도 이제 뭐 익스트림리 피어. 그러니까 공포 지수가 어제 제 기억하기로는 13 정도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네네네. 거의 바닥권까지 빠졌었는데 어제 특이하게 나스닥이 이제 올라가다가 종가가 3% 넘게 올랐는데 사실 장 30분 남겨놓고 거의 1% 이상 급등했거든요. 미국 장도. 네. 그게 이제 좀 보면은 막판에 쇼스퀴즈가 좀 들어왔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오름세 때문에 네. 공매도 손실이 늘어나니까 막판에 이제 이를 커버하면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급등세로 마감됐던 약간 수급적인 이슈도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갭 상승이 어제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것처럼 사실 시작할 때는 그렇게 뭐 많이 못 올랐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올리면서 코스피 기준 2,700 정도 가더니 이제 다시 한번 밀렸는데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1시 40분쯤에 이제 CNN에서 키예프 중심가에서 큰 폭발음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전까지 10시쯤에 러시아가 키예프로 진격한다는 소문이 CNN에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0시쯤에 발표되고 10시 50분까지 줄줄줄 밀리면서 코스피가 2,666포인트 언저리까지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두 자릿수 정도로 급락했던 에너지나 뭐 방위산업 이런 뭐 그런 것들이 가스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또 그때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종가 무렵으로는 결국은 이제 어제와 반대 포지션으로 그런 종목들이 다시 빠지면서 끝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시 30분경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곧 러시아와 적대행위 중단하겠다. 네. 협상할 것이다. 또 속보가 나오면서 근데 이제 주말 경계감이 또 계속적으로 나왔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 5시에 또 속보가 또 나왔더라고요. 속보가 KF, 계속 나옵니다. 네. 네, KF 시내에서 또 교전이 시작됐다 이러면서 장중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끝날 때쯤에 네. 예, 미국 선물 시장이 한 0.4% 정도 빠져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5시쯤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선물 하락세가
마이너스 1% 정도 조금 더 확대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러시아 지수가 30% 가깝게 급등을 또 보이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석해보자면 조금 이제 오래 가지 않고 주말 사이에 뭔가 이 전쟁 상황은 조금 마무리가 빨리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개인적으로는 인명피해가 더 없이 빨리 어떤 이런 교전 상태가 네, 빨리 네. 좀 주말 사이에 마무리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또 빅스 지수는 우리 강 작가님이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지수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 아시겠지만 빅스가 40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당장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는 너무 이제 공포가 팽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기억한 다음에 한 달 후에 들어가는 겁니다. 빅스 한 달 후? 아니, 그러니까 빅스가 40을 뚫은 다음에 40 뚫고 기다리고 한 달 기다린 다음에 그때 들어가고 네. 그 후에 뭐 1년 2년 보유를 하면은 수익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물론 이번에도 데이터 할 수 없죠. 네, 그죠. 네. 요건 이제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걸까요? 우리 탁프로님 보실 때는. 그냥 조정을 가격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은 뒤에 네, 바로 누군들아? 들어갔을 때는 약간의 어떤 그 다중 바닥에서 변동성이 노출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네. 시장이 조금 더 안정세를 찾은 뒤에 들어갔을 때 좀 확률적으로 좀 높은 그런 게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까? 아니 우리 지금 강력한. 아, 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0이 넘을 때는 네. 진짜 네. 너무 공포가 이제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이게 공포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보통 네. 한 달 후에는 사람들이 다 정신을 차리죠, 보통. 아, 그렇습니까? 이거 너무 과매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런 거죠. 대충 뭐 한 달 정도 후에 들어가면 과거의 데이터상으로는 거의 벌더라. 그렇습니다. 네, 네. 거의가 아니라 거의 매번 벌었죠. 아, 매번 벌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온다는 거죠, 그죠? 40까지 떨어지는 40까지 가는 게 아마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도 묘하게 40을 안 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장중에 38이었고 일주일인가 2주 전인가 그때도 35인가 37인가 거기까지 갔어요. 39 정도까지 갔는데 아, 40을 딱 안 넘었네요. 예, 장중 39까지 예. 갔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퀀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박근영 부장님께 오늘 시황 뭐 이렇게 큰 이야기 이제 대충 나온 것 같고요. 좀 더 붙여주실 게 또 있을까요? 네, 뭐 간단하게 지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지표가 이제 PC 물가지수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PC. 예, 그리고 네. 이제 그 외에도 뭐 ISM 제조업 지수나 그다음에 뭐 PMI 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3월 10일 날 나오는 CPI가 2월 CPI가 나오는데 이게 또 3월 달에 금리 인상 경로를 사실 좀 확정 지을 수 있는 마지막 아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달에 1월 지표가 이제 7.5%가 나오면서 이제 다소 좀 시장의 예상보다 많이 이제 높게 나왔는데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뭐 7.9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이제 경고를 좀 했어요. 그래서 3월에 첫 금리 인상 경로가 어떻게 갈 것인지 이야기 될 네.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페드가 긴축이 돌아올 거다고 이제 기대가 되면서 3월 또 50bp 금리 인상이 13%대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거의 25bp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제 좀 더 올라갔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3월 초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시장은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으로 들어간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3월 초에 변동성 구간을 조금 더 활용하면서 이때 변동성 때문에 다시 한번 빠져준다면 이때 분할 매수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2700선 언저리 부근에서는 다소 좀 사기에도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가 준다면은 조금 현금화를 좀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나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좀 더 변동성 때문에 3월 초 정도에 좀 움직여준다면 하락적으로 움직여준다면 그때 조금은 확대 전략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조금은 유효할 거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에는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지금 사는 가격이 매우 좋은 매력적인 가격일 수도 있으나 서두를 이유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네. 네. 오늘 파생시장 얘기 아까 잠깐 하셔가지고 제가 좀 첨언 드리면은 네. 오늘 종가에 투신에서 그 선물 순매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종가에 한 거의 한 4천 계약 이상 정도 제가 이제 그 정도 찍힌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한 4,800개 되네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다음 주에 일부 자금이 일부 들어왔다라는 네. 그런 시그널을 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투신들은 선물 거래를 잘 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제 증권에서는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하지만 투신은 대체로 그냥 일반 롱펀드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롱펀드들에서 뭔가 오늘 선물을 종가에 샀다는 거는 일부 자금이 좀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100% 맞는 건 아닌데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오늘 미결제 수량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한 8,000 계약 가까이.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런 거죠. 오늘 투자자들이 어떤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차익 실현한 거고 그동안 매도가 있었던 분들은 커버를 한 거고 오늘 네. 굉장히 충돌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방향성 잡기 어려운 장이다. 파생성만 보면 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도 아마 요 탁프로님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매일매일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아, 점점 아마 익숙해지지 않을까. 네네.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신용장고 지수도 좀 조사해 오셨습니까? 네. 뭐 수급적인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약간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을 3,433억 정도 매수를 해서 엄청나게 샀다고 보입니다. 이게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를 사실은 못했습니다만 네. 뭐 일부 다른 분들 말씀으로는 뭐 역대 세 번째로 외국인들이 1일 매수 금액으로는 단순 금액으로는 역대 세 번째 정도 갔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어쨌건 굉장히 큰 금액의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 매수에 들어왔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고요. 지금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그 수급에 네. 대한 부분들을 제가 신용장고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지금 이제 표 이제 위에 거는 코스피 기준이고요. 아래 거는 이제 코스닥 관련된 신용장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스피 기준 보면 뭐 코스닥이나 둘 다 비슷하게 이제 최근에 노란 이렇게 이제 표시된 부분들이 신용장고 전체 금액을 말하는데 이제 조금 코스피도 조금 줄고 있죠. 근데 이제 지수 대비 이제 신용장고를 본다면 지금 이게 이제 사실은 수요일 분까지 반영이라 목금이 이제 반영이 안 된 지표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코스피 기준 같은 경우는 신용장고가 10조 9천억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 대비 0.54% 정도 됩니다. 근데 코스피의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 신용 비율 밴드가 상단이 이제 시가총액 대비 0.61% 정도가 상단으로 많이 이제 집계가 되고 중간값 평균값이 0.56% 그리고 하단이 0.52%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대비 신용장고가 다소 평균값보다 하회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좀 낮게 신용장고가 있는 거고요. 네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장고가 9조 8,500억 정도 되면서 시가총액 대비 2.65%인데 이 신용 비율을 보면은 코스닥이 상단이 2.79%, 평균값이 2.58%, 하단이 이제 2.38%니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대비 평균값보다 다소 좀 높은 위치에 신용장고가 지금 포진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개인들 자금들이 아마 그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을 했고 결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방향에 따라서 증시가 위든 아래든 만약에 방향이 좀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신용장고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용장고라는 게 좀 빌려서 투자하는 뭐 그런 건 거죠. 그 비율이 코스피는 전체적인 과거의 평균 대비해서 조금 아래쪽에 있고 네네. 코스닥은 조금 위쪽에 있다. 좀 아래쪽이고 코스닥은 조금 위쪽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개인들이 다소 좀 신용 레버리지 매매를 코스닥 쪽에 좀 더 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이제 더 높아지면 아무래도 위험도가 좀 높아진다고 그러겠죠. 생각해도 되는 네, 거겠죠. 변동성에 노출되니까 결국은 네. 하방이 급격하게 나오는 어떤 이벤트가 생기는 경우에는 네. 상당히 좀 발작 시장의 수급의 발작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섹터들 한번 쭉 짚어보면서 오늘 시장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큰 모습으로 본다면 강세 섹터는 뭐 지금 뭐 결국은 다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시장에서 풍력, 태양광, 2차전지, 뭐 전기차, 수소, 원자 뭐 이런 것들 다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빠진 종목들은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종목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섹터들이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제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뭐 풍력이나 태양광 이 신재생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뭐 단순히 이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의 단기 상승보다는 아마 다음 주에 EU의 에너지 대책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EU의 러시아 의존도가 천연가스가 41%, 석유가 27%, 그 석탄이 47% 정도 되는데 아마 이번에 EU 측에서 이번에 녹색 분류 체계라 해가지고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을 놓고 그린 텍소노미라는 녹색 분류 체계 최종 안에 포함을 시킬 때 원전이 화력뿐만 아니라 수력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보다 탄소 배출량의 측면에서 더 친환경적이라는 보고서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시장이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부 언론에서.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고 말씀드렸던 다음 주 EU의 에너지 대책 발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를 굉장히 독립화하는 어떤 이슈가 시장에서 이번에 이런 사태 때문에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태양광, 2차전지, 수소차, 원자력, 전기
뭐 이런 것들 다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보였고요. 종목별로 본다면 다들 아시는 종목들이라서 이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장 뭐 실적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가 결국 네. 촉발된 것들이 뭐 유가도 마찬가지고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이제 독립적으로 가야 되는데 뭐 쉽지 않겠죠. 뭐 당장 어떤 국가들이 여러 가지 다변하는데 쉽지 않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EU도 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속에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독일이 되게 네. 독일이 되게 난처할 것 같아요. 보면은 거기 네. 지금 원전도 없앴고 지금 석탄 발전도 2040몇 년까지 없애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오늘. 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네. 그 결국 이제 노드 스트림 2 관련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이 거의 안 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싼 러시아의 어떤 가스를 갖고 가는데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거 사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 걸 갖다 써야 되는데 뭐 운임 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굉장히 높게 올라오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지금 이런 제재에 동참하면서 어쨌든 뭐 러시아를 좀 옥죄는 제재에 같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달러 관련된 그 스위프트 관련된 달러 결제 스위프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가 안 됐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이유가 독일하고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많기 때문에 독일이 반대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네. 지금 일부 이야기 들리는 것들이 그 유럽 쪽에 있는 그 지금 나라들 중에 채권단 중에 네덜란드하고 오스트리아 이쪽에서 스위프트 관련된 폐지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반발이 유럽 쪽에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꺼내놓기가 아직까지는 네. 조금은 좀 뒤로 좀 물려져 있는 이런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전 뭐 에너지 관련해서 원전도 지금 아마 잠 끝나고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다시 좀 더 그 원전 쪽에 힘이 좀 실릴 만한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60년 정도는 또 우리 기저 전력으로서 굉장히 그 활용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이제 대통령 메시지가 나와갖고 원전 쪽도 아마 다음 주에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 혹시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지금 좀 전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마 뉴스가 네.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시장에서 약간 갸우뚱하는 거죠. 이제 갑자기 원전 이야기를 또 꺼내시니까 시장이 약간 갸우뚱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아직 뭐 완벽하게 그렇죠. 시장에서 나오진 뭐, 않았군요. 그런데 이제 네. 뭐 입장이 이제 정부 입장이 원전과 관련된 입장이 약간 다소 좀 모호한 느낌이 좀 들어요. 뭐 이 발표 하나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지고 뭐 제도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발표는 약간 시장에서 이제 몇 분의 이야기는 이게 댓글로 보니까 약간 뜬금없어 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쪽은 오늘 어땠습니까?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쪽의 2차전지 쪽의 섹터도 굉장히 보셔야 되는데 2차전지 섹터를 좀 이제 별도로 제가 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배터리 섹터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실적 성장의 기우기가 이 회사들의 캐파 증설 스케줄하고 그다음에 이제 납품을 하는 OEM 고객사 생산 차질 정도에 따라 회사마다 이제 성장이 굉장히 좀 차별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싶고요. 이제 셀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제 타격이 이 굉장히 크죠. 유럽 쪽의 OEM 고객사들이 이쪽 비중이 국내 셀메이커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매분기 신규 캐파가 늘어난 상황 때문에 매출 증가 속도가 감가상각, 그러니까 비용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 성장이나 이익단 성장이 상당히 더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BEP 수준에서 조금 넘어서는 정도의 추정되는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부분의 수익성이 상반기 중에 의미 있게 개선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서 유럽의 어떤 메이커들이 좀 고객사들이 갖고 가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와주면 네. 필수 조건이 되는데 국내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같은 경우에 CATL 같은 경우는 OPM 마진이 10% 넘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국내 셀 메이커들은 뭐 BEP 수준에서 5% 미만 정도라서 EBITDA 기준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할인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내 셀 업체들이 그런 OPM 마진율을 얼마나 따라잡느냐에 따라 주가의 어떤 디스카운트율을 좀 더 회복하면서 주가가 따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에 영향을 덜 받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테슬라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네. 그중에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자는 어떤 그 리포트도 좀 나오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한 가지 재밌는 좀 이렇게 관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나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제가 리포트를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PEG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PEG라는 게 뭐죠? 우리가 뭐 PER, PBR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PEG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재밌는 게 뭐 어떤 종목은 PER 100배 거래되고 소재업종이 어떤 종목은 PER 40배 거래되고 뭐 어떤 종목은 뭐 30배 거래되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소재업종마다 다 천차만별인데 그런 종목들이 PEG 개념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부분 2021년 작년에 보니까 PEG 개념으로 다 1에서 거의 다 거래가 되더라는 거죠. 밸류션상.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그 분석 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PEG가 뭐냐면 주가 수익 비용, 그러니까 PER을 주당 순이익 EPS 증가율로 이제 나눈 수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PER이 이제 위쪽에 있고 그다음에 EPS 증가가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PER이 작고 EPS 증가율이 크면은 PE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게 나오잖아요. 1 이하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PEG가 저평가되면서도 성장성이 높은 주식이라고 이제 그렇게 고르는 지표라고 이제 활용되는 게 PEG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PEG가 높으면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낮으면 좋은 겁니다. 예, 낮으면 좋은 거죠. 낮으면 좋은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위쪽에 있고 EPS 그러니까 수익이 증가율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수익 증가율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밸류에이션이 위쪽에서 싸면은 PEG가 1보다 낮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가지고 생각할 때 PEG 기준으로 0.5 미만으로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성장성을 갖고 있는 상당히 좋은 주식으로 이제 이야기되면서 투자 유망주로 이제 저평가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PEG가 낮을수록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 상승세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뭐 이런 지표로 쓰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2024년 기준 PEG 기준 0.5 미만으로 최근에 하락했던 소재 기업을 이제 찾는다면 그 종목들이 이제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뭐 동화기업, 뭐 첨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종목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급등을 또 했고요. 물론 이제 뭐 2차전지 관련되면 여러 가지 회사의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오늘 급등세가 보이는 것들이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PEG 개념을 보면 오늘 이제 급등세가 좀 상대적으로 차별화됐다는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도 사실은 테슬라 영향을 거의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익 뭐 성장률이 그런데요. 올해만 놓고 본다면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LNF가 한 290%,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85% 증가, 첨보가 한 40% 정도 증가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 PEG 개념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뭐 수급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상승률이 좀 더 가파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새로운 재밌는 개념이어서 한번 소개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나옵니다. 퀴즈를 냅니다. 제가 조금 전에 PEG를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 PEG가 가장 낮은 20개 기업을 사가지고 분기에 한번 리밸런싱 했다. 그리고 그걸 14년 동안 투자를 했다 하면은 복리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을까?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거죠. 그 답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분? 얼마나 PEG가 가장 낮은 기업들? 14년 동안? 네. 14년 동안 했으면 몇 퍼센트 수익이 났을까? 네. 1600%. 아, 그러니까 그 연 복리로요. 네. 아, 연으로 그럼 연 계산할 때 연으로 26%. 아, 23이 나온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셨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아니 뭐 이렇게 상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퀴즈가. 아 그래도 복리 23% 대단한 거잖아요 이거. 아 괜찮은 거죠. 네. 결론 PEG 낮은 기업이 좋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PEG 낮은 기업 그렇게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섹터 있었죠? 네, 뭐 비철금속은 여전히 뭐 저희가 주목을 비철금속? 하는 쪽인데,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전 세계 비철금속 공급이 이제 알루미늄이 6%, 니켈이 7%, 코발트 4%, 구리가 3.5%. 그러니까 서방의 러시아 관련된 제재가 더 강화가 되거나 만약에 장기화되면 이쪽이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그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경우는 24일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2.9% 상승한. 당 3,388달러에 거래되면서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가격을 이미 넘어선 가격으로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뭐 급등세이기 때문에 뭐 이 가격에서 저희가 뭐 이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을 따라잡자 말씀을 이 장에서 그런 건 아닌데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알루코나 뭐 국일신동, 남선알루미늄, 뭐 현대비엔지스틸, 뭐 삼화알루미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여하튼 지금 만약에 제재나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고 뭐 이런 제재가 좀 더 세게 강화가 된다면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 비철금속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이제 비철금속 따라가기는 좀 힘든 것 같고 비철금속이 오르면 또 따라서 오르는 뭐 이런 섹터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뭐 아 요거 오르면 그 다음엔 요거 오르더라 뭐 이런 거 혹시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연계성을 좀 거의 없다고 말할 거의 없어요. 네. 원래 고려아연이 있었는데 네. 이제 고려아연도 사실은 이제 아연 가격보다는 그 스프레드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TC라 그래가지고 근데 TC 가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연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평가액 그 부분에서 이익은 내고 있긴 하죠. 네, 예전만큼 네. 재미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 좀 아까 그 PEG 때문에 좀 질문이 몇 개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PEG 누가 계산해서 알려줍니까? 아니면 PEG는 따로 계산해서 HTS 같은데 안 나오죠? 네, 거의 잘 안 나오는 거. 저도 이제 그래서 그 성장률 가이던스가 대부분 이제 그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네. 이게 뭐 성장률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평균 값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FN 가이던스 보시면은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들 보면 사실 지금 HTS나 이런 데서 보이는 PER 값도 어떻게 보면 현재 PER을 사실은 좀 반영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네, 과거에 네. 뭐 아니면 전분기 내지는 작년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시간 반영이 잘 안 되니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우리가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PEG라는 개념을 가지고 종목을 바라보는 것들이 사실 뭐 그렇게 뭐 익숙하진 않아서 저도 좀 재밌는 개념 같아가지고 좀 전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조금 이건 공부를 하면서 좀 더 노력을 네. 계산 한번 정도는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위대한 피터 린치가 만들었습니다. 그걸 PEG를 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 양반이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유명한 그 저기 애널리스트 분들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이제 하신 말씀이 보통 이제 컨센서스 그 어닝이랑 이제 성장률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그 과거 이익과 그 과거 성장률 계산해도 네, 꽤 괜찮은 전략들이 보통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특히 소형주는. 네. PEG 혹시 PEG 활용한 투자를 우리 탁프로님도 하세요? 아 저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어닝 증가보다는 네. 좀 탑라인 증가, 좀 매출 증가를 좀 포커싱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을 보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뭐 투자의 원칙이나 뭐 기준들은 각자가 이제 다 다른 거니까, 일단 그거는 우리 강 작가님 매우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이제 눈치를 좀 챘습니다. 우리 강 작가님 저 별명 뭔지 아시죠? 텐텐좌예요, 텐텐좌. 텐텐좌요? 네, 텐텐좌라고 처음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10배 네. 불리겠다. 아, 텐텐좌. 생각보다 좀 소박한 것 같은데? 네. 아, 10년에 10배면? 아, 봉 20%예요. 그거 빡세요. 아, 그래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10년에 10배가 소박하다. 좀 더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좀 몰랐네요. 욕심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안전한 투자가 좋죠. 그리고 네. 또 하나 그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쪽에 뭐 사이버 공격하면서 보안주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까? 네, 뭐 이제 어제 이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뭐 PCB 업체들은 당연히 이제 오늘도 52 신고가를 나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아수라장에도 사실 뭐 이렇게 눈에 띄게 올라왔고요. 인터플렉스라는 회사를 조금 말씀을 조금 따로 드리자면 인터플렉스? 예. 뭐 이렇게 PCB 관련해서 이제 52 신고가 나오는데 네. 인터플렉스를 보면은 사실 이게 디지타이저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노트 같은 펜 같은 기능들이 들어오는데 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타이저가 들어가면서 작년 4분기부터 인터플렉스가 이제 대규모 턴어라운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갤럭시 S22 울트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팔립니다. 지금 맞습니다. 10일간 판매량이 102만 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1만 대 정도 그쳤기 때문에 네. 역대급이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울트라 비중이 60%에 달하거든요. 울트라가 펜이 내장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타이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 서킷뿐만 아니라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것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말씀드렸던 심텍이 이제 네. 천만 드리면 네. 이제 PCB가 너무 좋고 저도 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심텍이 원래 컨센서스가 올해 한 2천억 중반이 안 됐거든요. 영업이익 네. 기준으로요. 근데 회사에서 거의 한 3천억 근처까지 낼 수 있다고 굉장히 좀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PCB들은 아마 공부를 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갤럭시 S22 울트라 네. 혹시 어디서 개통할 수 있는지 아세요? 뭐 각종 통신사 대리점을 가시면 아닙니다. SK텔레콤에 가서 개통하셔야 됩니다. 왜요? 왜라니요? 우리 저 우리 광고주입니다. 아, 예, SK텔레콤에서 꼭 개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아, 개통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S22에 울트라 그게? 예. 512기가 짜리. 오, 그렇습니까? 예. SKT에 사셨나요? 네, SKT에 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얼마예요? 뭐
선택 약정안이 들어가가지고 아 가격 같은 건 난 신경 쓰지 않는다. 네,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유, 거의 오늘 거의 처음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에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오, 정말 얼리어답터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갤럭시 S22 울트라는 SK텔레콤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섹터 뭐 짚어주실 네. 게 있을까요? 아주 뭐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뭐 보안주 같은 경우는 지금 FBI가 그 러시아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할 것을 경고를 했다고 해요, 외신에서. 그래서 이제 보안주도 움직였고, 또 한국이 이제 이번에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네. 러시아가 또 이제 한국 쪽의 국내 기업들의 뭐 사이버 공격에 좀 노출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가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주가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도 오늘 올랐는데, 결국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삼성 쪽에 네. 인원이 뭐 10배 정도 뭐 증가됐다, 이런 뭐 테마성 이슈가 있는 것 같고, 개별 종목 중에서는 오늘 뭐 카카오가 3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각 소식, 이게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굉장히 좀 트리거가 된 것 같고요. 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자사주 100만 주 직접 취득을 발표하면서 한 6% 정도 뭐 이 정도 굉장히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들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아, 오늘 같은 날만 뭐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주가 막 올랐다고 막 기뻐하기도 좀 뭐하고 예. 예, 지금 뭐 또 지금 반대편에서 굉장히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쪽은 우리 부장님 보실 때는 주말 사이 정도면 정리가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정도로 빠르게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글쎄요, 뭐 오후장에서는 KF 쪽에서 상당히 뭐 교전이 격화되면서 장기화될 수 있다는 뉴스도 사실은 속보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지금 좀 전에 이제 저녁 늦게는 이제 뭐 시내에서 지금 교전이 이루어지고 또 하는데 외곽 쪽에서는 사실 뭐 우크라이나기 군들이 사실은 뭐 백기 투항을 하고 있다는 것도 외신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인명 피해가 안 나도록 네, 빨리 네, 주말 사이에 네.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 마감 상황은요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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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